좋아요, 구독.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아, 저 신세계고요. 신세계 매 숟가락 비중 어떻게 되세요? 22만 원에 20% 가지고 있어요. 네, 22만 원에 비중 20%시고요. 네. 네, 신세계 22만 원에 들어가셨으면은 지금 가지고 계신 기간 어느 정도 되세요? 오래되진 않았고 한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두 달 정도 되셨고요. 아, 네. 제가 차트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오늘은 0.47% 가량 이제 약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213,50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이고요. 긴 흐름을 봤을 때는 이제 한두 달 정도 보유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9월 이후에 계속해서 조금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지금 신세계가 이게 면세점 사업이라든지 백화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지금 뭐 일단 약간 위드 코로나 형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네. 지금 항공주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 네. 그러면 좀 면세점이나 이런 데도 나아질까 싶어서 계속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전망을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네. 이제 위드 코로나 관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세계라고 하니까 저 이번 또 야구에서 또 우승을 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네, 또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앞으로 네. 이제 매수하신 가격선에서 올라와서 좀 기분 좋게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상담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신세계 상당히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상당히 잘 보셨어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두시고 어떻게 보면은 시나리오를 지금 세우고 있고 그런 흐름에 있어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더 약 약화가 되고 있죠. 예, 그 재료의 강도 자체가 다 약화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20년도, 21년도에 못 갔던 섹터라고 하면은 이제 신세계나 아니면은 또 항공주들 예,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그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볼 수밖에 없었던 업종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의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원래부터 좋았던 기업이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상 한 7,300억 원 정도가 달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급이 되겠죠. 수급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상당히 또 많이 사주고 있고 외국인이나 아니면 기관 쪽에서는 좀 매도세가 더 강하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외국인이나 아니면 기관 쪽에서 좀 이끌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확실한 더 큰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은 있었어요. 올해 3월 달 같은 경우에도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엉뚱한 종목들이 많이 가긴 했었죠. 갑자기 뭐 노래방 관련주 아니면은 뭐 맥주 관련주 뭐 이런 종목들이 조금 단발성으로 나오긴 했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기업이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이제 시세를 보여주느냐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신세계라는 종목을 지켜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차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이런 데가 이제 2004년도 이후에 이런 박스권을 계속해서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 게 신세계라는 종목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박스권 하단 전략에 있어서 이런 구간에서 사가지고 아니면은 이 구간만 해도 거의 이제 만약에 하단이 정확하게는 한 16만 5천 원이고 상단 가격대는 한 38만 원 가격대요. 그러면은 간격이 대략적으로 한 22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데서 이제 좀 분할로 접근을 해서 그래도 몇 년 동안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팔면은 상당히 괜찮은 뭐 100% 가까운 수익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그런 전략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2004년, 2005년도부터 박스권이었다는 거는 이 종목이 예전에 이제 1999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상승 랠리를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 빡세 갇혔다는 거는 그만큼 성장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박스권 전략을 세울 거다라고 하면은 분할로서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상단에서 파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조금 더 수익률이 더 큰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보다는 확실하게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섹터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 혹시 조금 더 접근을 해서 비중을 실어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박스권 전략. 근데 이 박스권 전략이 이게 간격이 나름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흔히들 보면은 이게 그래도 나름 100%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단 구간에서 모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내게 평당가를 한 18만 원 정도, 뭐 19만 원 아니면은 17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한 38만 원까지는 가게 되면은 그때 한번 매도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기간이 얼마 걸리든 상관이 없으신 거잖아요. 시행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조금 모아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거의 한 15년 뭐 16년 정도를 이 박스권에서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는 쉽사리 깨지진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 사이에 네네. 금융위기도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 위기도 있었고 그 사이에 또 유럽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스권을 유지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쉽게 저는 여기를 깨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그게 또 이제 시장이 괜찮아졌을 때 그 소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가 진짜로 되잖아요. 그럼 소비가 네. 또 활발하게 일어나고 아니면은 또 한한령 해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랑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그 FTA 2단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모멘텀이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또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노란톡방에 또 입장하셔서 또 저랑 같이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